안녕하십니까. 윤빛공인중개사 소장 박동진입니다. 오늘은 어제의 영상에 이어 장천면의 토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토지는 장천면 상림리에 위치한 토지로 용도지역은 농림지역, 평수는 506평입니다. 지목은 답이며 실제 현황도 답입니다. 상림리는 대구 경북신공항의 수혜지역으로 현재에도 구도로 기준 산동에서 군위로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위치에 있답니다. 자세하게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곳이 이번 토지의 위치입니다. 좌측으로 옥계와 산동 확장단지가 있으며 67번 국도를 이용하여 군위IC까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67번 국도는 도로 확장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5번 국도도 상림리와 이어지기는 하지만 산동 쪽에서 이동하는 차량들은 25번 국도보다는 구도로를 이용하여 67번 국도를 이용하는 게 훨씬 빠르게 군위까지 도달이 가능합니다. 이번 토지의 매매 금액은 당 28만원으로 1억 4천만원이며 금액 조정은 가능합니다. 영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의 지목이 답이고 용도지역도 농림지역으로 당장 개발이 되고 시가 상승이 이루어질 곳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투자로 보신다면 좋은 위치라 보여집니다. 남은 영상으로 입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